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전역 변수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자, 이 내용은 더글라스 크록포드라고 하는 이 자바스크립트 세계에서는 구루로 인정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쓴 자바스크립트 핵심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요.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 코드로 같이 살펴보죠. 자,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뭐 얘도 앞에다가 VL을 붙여주는 게 좋겠네요. 자, myApp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어떤 함수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수의 값은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객체에다가 calculator라고 하는 이 속성, 자, 객체 안에 들어있는 변수를 우리는 속성이라고 불러요. 자, calculator라는 속성을 속성의 값으로는 예, 다시 객체가 오고 그 객체의 키값은 left는 null이고 right는 null로 일단은 초기화를 한 겁니다. null이라는 것은 현재 값을 아직 정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myApp이라고 하는 똑같은 전역 변수의 예, coordinate라고 하는 좌표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이 속성의 값으로 보시는 것처럼 left와 righ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left와 right는 또 위에 있는 left와 right와 스펠링이 정확하게 같지만 제가 이 calculator라고 하는 이 속성의 left와 right의 의미는 예를 들면 1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left, 오른쪽에 있는 right입니다. 자, 근데 코디네이트 좌표에서 left와 right는 예,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상에서의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이 myApp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 .calculator.left는 10이라고 하고 right 값은 20이라고 제가 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sum이라는 이 함수는 전역 변수의 left에 접근하고 얘는 전역 변수의 right에 접근한 다음에 그것을 더한 것을 return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는 30이 될 겁니다. 자, 이 코드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myApp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 하나만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myApp이라는 전역 변수 안에다가 자신이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전역 변수들을 바로 이 myApp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에다가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기가 만든 코드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오픈소스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걔가 전역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름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만 쓰는 어떤 전역 변수 하나만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다른 변수들, 다른 전역 변수들은 바로 그 전역 변수의 소속 에 해당되는 전역 변수 객체의 소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어떤 변수의 이름이 충돌할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전역 변수 하나조차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변수 전체를, 변수가 아니라 이 로직 전체, 자기 자신이 만든 로직 전체를 function 으로 감싸줍니다. 함수로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정의한 후에 바로 호출할 때는 이렇게 예, 괄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 전체를 이렇게 괄호로 다시 한번 묶어주게 되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myApp이라고 하는 이 변수 있잖아요. 앞에 var에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더 이상 전역 변수가 아니라 이 함수, 예, 이 함수의 지역 변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여러분이 호출할 때, 물론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어요. 자, my function, my app fn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이 밑에서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my app fn이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도 사실은 변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가 전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하나의 전역 변수도 허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함수를 정의하고 그것을 바로 호출하는 이러한 기법을 익명 함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없는 함수.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전역 변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방식은 jQuery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라이브러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많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소위 라이브러리 뭔지는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자주 사용되는 로직들을 재활용해서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 데서 모듈화라고 하는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